이제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찍어볼까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다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쉽지 않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볼까요? 처음 누군지 모를 것 같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찍어볼까요? 이게 뒤쪽에 있죠? 아 이거다. 자 해봅시다. 다시. 이 사람이 처음에는 X라고 돼 있어서 뭔가 했는데 아닌 것 같고 53, 54, 51, 차라리 52일 가능성이 더 높죠. 사실은 52는 누구야? 그럼 모르는 거는 하나하나 다 쭉. 인도? 어? 맞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리사도 맞았고 조선공 조수도 맞았고 그 뒤 사람 조선공이겠죠? 자 러시아 사람 3명이 있는데 요쪽에 한 명, 요쪽에 한 명, 요쪽에 한 명. 이쪽이 장로원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는. 러시아 사람 3명이기 때문에 조합에 따라서 네, 3명을 조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저 세 명이 뒤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됐고 두 번째 의무실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은 여기도 거의 알죠. 여기도 됐고 누군가한테 패트릭 오헤이건 존 네이플스 알렉세이는 확실히 아닌 거잖아. 근데 이걸로는 알 수 없고 네, 니콜스가 죽였다는 맞고 이 사람의 이름을 알 길은 사실 없겠죠. 그 다음 부름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챕터로 여기서부터는 러시아 사람들을 이제 거의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 두 명이 했고 초태인 총으로 쏴서 죽었고 이 펜시아는 꼬리에 맞아 죽은 건 확실히 아닌데 그 세 명 그러니까 있는 데서 이 사람이 펜시아죠? 중간 사람? 그러니까 폭발? 했다고 해야 하나요? 폭발을 했다고 해야 할지 탔다고 해야 할지 녹았다고 해야 할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폭발? 소사? 폭발 치고는 너무 좀 약하다고 표현하기 좀 미안하지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인 정말 그냥 막 찍어도 되긴 되는데 중국 사람이 4명이 있으니까 이 중에 있긴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찍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도 사실 괴수가 찔러 죽인 건 아닌 것 같... 이 사람이 한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 벤시아 씨가
상으로 찔렀을까? 여기서 과거로 조금 가봅시다. 놀라. 이 사람이 아까 안겨있던, 맞네. 칼에 찔림이네. 검에 당한. 이펜시가 찔러 죽였어. 조수 정도는 내가 아까 2등 항해사가 도망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2등 항해사 조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잖아. 넘어갑시다. 이제 이걸 봅시다. 5-1 맞아 보이죠? 두 명이 동시에 죽었어. 맞아. 그 인어구나. 인어가 쌌고. 위험했어, 이 사람은.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돌린 사람들은 선원, 일반 선원. 일반 선원 중에 머리가 저거 좀 인도. 일반 선원이라 생각해. 그쵸, 여기도 일반 선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죽은 사람이 둘인데, 여기가 중국말을 할줄 아는 장루원. 감전돼서 죽었. 이건 장루원. 보이. 찍었다. 네. 어떻게 잘 찍었네. 다 죽은 걸로 치네. 아씨 맞나 보구나. 장루원은 감전돼서 죽었다. 그러면 앞에 중국 사람이 한명더 있었어요. 그 사람도 조금 찍어도. 이 사람도 중국 사람. 이 중에 한 명이겠지.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긴데? 벤치아가 죽인 것처럼 보이는데. 단검? 검과 단검이 달라서 막 이런 건가? 다 맞아 보이는데 왜 안.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는 이건 되게 확실하거든요?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2등 항해사 조수가 아니든지인데, 2등 항해사랑 같이 있으니까 2등 항해사 조수가 맞지 않을까? 여기도 다시 봅시다. 화물칸에서, 자, 봅시다. 아, 검. 검에 잘렸다. 검에 잘렸고, 이거는 단검이 아니라 검에 당했고, 조는 확실하고, 이 사람이 선장 조수인 필립 다할이라면, 이게 선장 조수인 필립 다할이어야 하겠죠? 어떤 조수인지. 이 사람 근데 끼어봤자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인도는 아니고 3, 4등 항해사 조수 혹은 포병수 조수. 어? 아까 근데 이 사람 왜 없지? 아까 그 얼굴 까만 사람, 얼굴 좀 어두운 사람 맞아? 패스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전됐고요. 적이라고 하지 말고 창에 찔린 건 맞는데 괴수라고 하고요. 신기한데? 맞았네, 이거. 단검. 괴수도 맞고. 좋네, 벌써. 그래도 반쯤 왔다, 반쯤. 바다의 병사들이었네요, 아까. 그래서 장로원 한 명은 괴수가 창으로 찔러 죽였고요.
이거 조선공 조수가 마르커스 깁스인데 이 사람이랑 같이 이 사람이 조선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고 상을 사줬으나 아닌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 장동원이 한명 있고요. 사람도 조수인데 누가 사주겠는지 알고 싶은데 그거를 다시 본다고 내가 알수 있을까? 윈스턴 스미스는 괴수의 발톱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조금 자세히 봅시다. 얘를 쐈고 쏴서 죽은 건지 아니면 저 집게나 창에 죽은 건지 괴수의 창에 찔렸습니다. 아니면 폭사했습니다. 둘다 반응이 없네. 그럼 아닌가?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였지? 덴마크 놈. 덴마크 사람 한 명밖에 없어서 저게 맞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내 형제를 죽였지. 사고였어, 로프 때문에. 이 사람이 덴마크 맞고. 이게 아까 두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사무엘 피터스랑 네이선 피터스가 있거든요. 문제는 저 녀석 잘못은 아니었어. 내가 봤어. 라고 하는 사람 한명더 있어. 가서 저거 때린 사람 누군지 보고 갑시다. 두 명밖에 없어. 대머리가 한명 있고요. 놀란 사람이 한명 있고요. 저 뒤에 한 명이 또더 있네. 얘는 또 누구야? 이게 갑판장 조수. 내가 봤어 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죠? 찢겨 죽음으로 내가 해놨지? 대머리 이 사람이 지금 네이선인 거고.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뭔가를 본 사람 그게 이게 아닐까 싶은데. 그죠? 로프가 끊어지면서 여기 이 사람도 있긴 있고. 사무엘이고. 그래서 네일선 씨가 죽였고. 전체 60개였으니까 이제 하여간 반은 좀 넘었죠. 지금 이거 한 거죠. 에드워스 프레시는 괴수가 엎드려 죽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걸로는 알수 없어요. 아브라함 아크바르시도 빨 하면서 죽었고요. 장로원 중에 조금 독특하게 생긴 사람이 유기니 아니면 페르시아겠네. 꼭 그러란 보장은 없지만. 근데 만약에 이쪽이 페르시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누기니 그러면 라고 찍었고. 중국일 거라 생각해서 찍었는데 역시 맞았네요. 근데 반 이상 찍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심한가? 폭발의 휘말려가 아니라는 거네. 창에 찔림, 괴수에. 3등 항해사가 같이 있었으니까 3등 항해사의 조수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공격한 사람이 알렉세이 토포로프가 맞는지도 모르죠. 레오니드 볼코프라는데요? 레오니드 볼코프. 오. 그러니까 좋은 거안 맞춘 게 있었어. 저 성공 맞았네요. 레오니드 씨를 맞췄더니 이건 맞은 거고. 3등 하기에서 조수도 맞네요. 장로원이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만 남았거든요. 티모시냐 루이스냐인데 영국으로 찍고 이 사람도 선원 중에 한 명이겠죠. 이 사람은 근데 선원은 너무 많아서 찍기도 쉽지 않다. 자, 그럼 이제 아예 처음으로 가서 자, 장로원들은 두 명이 있고요. 왜냐면 여기 다 장로원이니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고 도축업자 요리사 여기 선원 4명 다 있고요. 여기 또 장로원들인 것 같고 여기 다 중국 사람 같아요, 그죠? 중국 장로원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찍어서 될 일이 아니죠. 물론. 이쪽은 4명 다. 얘는 왜? 존 네이플스가 총으로 쏴 죽였다. 사람 언제 죽었지? 아, 누가 죽였는지 찾아야 하는 거구나. 이 중에 한 명이겠지. 패트릭, 존 네이플, 알렉세이. 일단 패트릭과 알렉세이 중에 골라볼까요? 온다고 바로 된다는 보장은 없어서. 모르겠고, 여기는 중국, 여기 둘이 장로원이네. 자, 아까 중국 장로원. 이 중에 한 명. 이 중에 한 명. 아니고, 사가노보상, 이 사람은 왜, 단검에 맞아준 건 맞고, 누가 죽였는지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갑판장 조수, 1항사, 2항사 조수들이 있으니까, 4등 항해사 조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누구 총에 맞은 거지? 그러면 언제 죽은 거지? 아, 저 뒤에 있던 거 그렇군요. 이게 4등 항해사면 이게 4등 항해사 조수일 수도 있긴 해. 3등 항해사는 또 왜? 어? 이 사람은 언제 죽었다가 없네? 3등 항해사 맞긴 맞겠지? 사무장도 아직 불확실하고요. 엄밀히 말해선. 뭐 포병수 조수라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어? 그냥 이건 진짜 옆에 붙어 있다고 찍은 건데. 이렇게 아까 탈출 그 파트네. 포병수 조수는 존 데이비스가 총으로 쏴 죽였고요. 근데 얘가 걔를 찔렀는데? 그치, 이미 얘가 찔렀는데? 올리어스 뭐랬죠? 사람이 찔른 거고, 이 신원불명의 공격자가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랑 관련이 있고 이 선원 중에 한 명인데 또 이걸 다 선택하기도 애매하군요. 자, 다시 그럼 위에서부터 자, 장로원 한명 남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장로원 두명다 나왔네. 총장 조수는 맞아. 어? 근데 왜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 이런 게 없지? 중국 스타일 옷을 입은 사람이 한명 남았잖아.
하는 사람 해보고 됐고. 거의 다 찍고 있습니다만. 마저 봅시다. 아직 비어 있고요. 요세 명은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데, 선원과 선내조수. 그렇구요. 진짜. 자, 그럼 빈 사람이 사무장, 삼등하겠다는 분명 거의 분명해. 갑판정으로는 사실 모르겠고. 선장 조수도 거의 분명하고, 선내 조수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선원이 4명 있어요. 그래서 4명 중에 한 명이 얘일 거고, 얘도 맞을 건 같고, 아닌가? 이렇게 3명이 선원이고, 얘가 뭔가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쐈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선원이 있습니다. 중에 한 명이겠지. 가시에 찔려 죽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동시에니까. 이건 모르는 게두 개라서 조합하기 어렵고. 여기도 선원이죠. 거의 다 했고. 이 사람이. 판장, 선내조수. 아니야, 인도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 어? 사무장이라기엔 너무 사무처럼 생기지 않았고. 이거는 이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아니야. 4등항에서 조수 아니야. 갑판장 조수거나 사무장이야. 야, 진짜 모르겠다. 이 사람이랑 옆에 있어서 그렇구나. 찰스 마이너가 갑판정 조수고요. 갑판에 있고 4등 항에서 조수고요. 이해는 돼. 이거는 완전 찍었고. 이제 6개 남은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쌍이 이미 있는 애들을 위주로 뭐 볼게요. 걔들은 틀렸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혹시 나오는 알렉사이가 쏴 죽였다. 패트릭, 존. 알렉사이는 분명히 아니고 패트릭 아니면 존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저 사람이거나. 저 사람 어떻게 알지? 패트릭 찍어. 이래놓고 이제 혹시 나중에 또 세계 찰 때까지 안 되면은 제가 아닌 거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 진짜? 아, 두 번째 페이지가 있네. 선장 조수는 분명 아니고, 뭔지 모르는데. 일단 넘어가. 누가 썼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랑 같거든요? 선원이긴 하거든요? 이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까 누구였더라? 이거 쌍을 알렉산더 부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어요, 선원이. 하마두? 하마두 어딨어? 이 정도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네. 자, 그럼 다시 칼퇴까지 가봅시다. 완전 이제 진짜 완전 찍는 거다. 여기까지 다 맞았고요. 일단 패트릭 씨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존 네이플스.
사전이 안 나오고 대머리의 누군가한테 라고. 어? 찰스 마이너 씨. 근데 이 사람이 맞는지를 몰라서. 선장 조수 아니고 근데 선내 조수밖에 없긴 하네. 그 치기에는 근데 너무 밖에 없는데요. 사람은 누군데? 이번 거에 가봐. 다 아니야. 성칸 맥케이도 아니야. 근데 항해사 아니면은 다 아니야. 어쩌면 이 사람들이 찢어 죽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지금 다 익사시켜 죽었잖아. 딴 사람들은 다 익사했잖아. 얘들도 익사시킵시다. 그리고 익사했습니다. 익사했었습니다. 알렉산더 부스 씨와 던칸 맥케이 씨. 그리고 존 길세티 씨. 가 맞았고요. 이제 세개더 하면 아마도 세개더 하면 다찰것 같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고. 와, 진짜 이거 누구한테 맞은 거야, 대체 총은? 다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인데 결국은 선원이 몇명 없어. 맞춘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허허, 그렇군요. 됐다. 됐군요. 어? 두 개만 해도 돼요? 하마드 디움씨고요, 이 사람이. 헨리 브레넨한테 맞았다고 하고요. 그렇다는 건? 아, 그 다음 헨리씨네. 만이지? 그러면 응? 근데 왜이 사람 헨리 브라넨이 아니야? 근데 맞잖아. 그러면 선장이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럴 리가? 선장이 쐈겠지. 아, 설마 이것도 거미 아니라 단검이야? 설마? 이거 헨리잖아. 아, 검과 단검을 조금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네요. 끝난 거 아니야? 어? 됐다. 그리고 저 가려진 부분은 이제 아까 숨겨진 팔짱에서 나타나겠죠? 오브라딘을 살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다 했대요. 내립시다. 조금 너무 억지처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 아, 근데 너무 많이 찍었다. 심하게 많이 찍었다. 이제 가야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뭐 어쩌겠어요? 넘어지지 않게 앉으시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거의 조금 남았어요. 완전 끝 아니에요. 아직은 저기 아까 음영 표시돼 있던 몇 명의 사람이 더 남아 있고요. 그걸 위해 한 챕터를 더 봐야 합니다. 일주일 후. 손해사정서, 해난사조 희생자, 손해사정과 작성.
선박에 대해서는 파운드죠. 영국 돈이니까 2만 파운드를 청구하고요. 화물, 모든 화물을 잃어서 5천 파운드, 왕실도 3천, 왕실이 몰수한 재산, 상속인에게 벌금도, 범죄 행위가 있어서 성상반란, 미수. 이 사람은 2명을 쏴 죽였고요.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부과하는 벌금과 지급되는 보상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걸 다 보고 앉아 있을 수 없겠죠. 압살한 사람은 청구액이 없어요. 승객 죽은 사람은 없구나. 선원 및 선박 포기 청구액 없음. 미지급 임금 같은 게, 역시 일하던 사람들한테는 돈을 줄 텐데, 그게 아닌 그냥 승객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주는 돈이 없군요. 선원한테는 된 거고. 그래서 청구 잘못됐으면 선언한다. 아직 사실 다 한 건 아니긴 한데. 아직 회중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지는 요청대로 헨리 에반스에게 보내졌습니다. 아, 뭐야? 뭔 일이야? 아, 그 보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무 조용해. 1년 후. 했어. 조사관님께 에반스 박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 의사죠. 박사님께서는 조사관님께서 보내주신 소포를 받은 직후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시며 일지를 완성시키는 방법과 함께 이를 다시 보내드려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세 명에게는 사건 이후 그저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제인 버드 씨군요. 삶에서 모두 다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들이었죠. 답장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제인 아가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봐요. 그죠? 요거랑 요거가 있는데 이야기를 매듭 지어주게 쌍 챕터로 가는 거겠죠. 사실은 근데 그걸 위해서 이게 필요하겠지. 시계겠죠? 어? 시계가 아니네? 뭐야? 뭐지? 나무 토막 같은 건가? 여기 있었군요. 뭐야 뭐야. 누가 총을 쐈어.
헨리 반 씨가 왜 총을 쐈어? 현장 조수는 아직 뭔가 번쩍이는 게 있고 뭐지? 가시에 찔려 있는데? 죽었어요, 그죠? 애완 원숭이 두 명이 더 있었는데 1등 항해사 조수와 선상 의사 둘만 있지 않았는데 더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었구나. 이너를 풀어주는 건가? When you leave. Get the tail, boy. 아니라고 꼬리를 들이려. 부디 꼬리 배를 시켜주세요. 이런 건가요? Sunday. 4등 항해사 조수와 1등 항해사 조수가 여기 풀어주고 있어요. 들어갔겠지 이제. 가시에 찔렸지 뭐. 알수 없는 운명이래봤자. 뭐야 이건? 사람이야? 원숭이야? 성장이? 선장이 협박을 했네요, 쟤들은. 허락을 들고 있고요. 수에 대항해 싸웠는데 괴수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옆에도 또 다른 괴수가 있긴 한데요. 인어처럼 생긴 것 같은데. Call it off, damn you! This is your kraken. You brought it here. Send it back. 이거 데리고 왔으니 돌려보네. 이것도 또 총을 쏴서 죽였나 보네. 허허허, 알 수 없다. 벌써 파트 2인데 내용을 제가 좀 모르겠어요. 심영찬의 맞아 절명하였다. 마지막이 네 됐죠. 마지막은 이번에도 여기서 뭐가 튀어나왔어. 튀어나온 거에 죽어요. 끝인가?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까 독살했던가? 다 죽다고 했던가? 독살에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끝나긴 했는데 스토리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래선 끝. 모든 게 끝났습니다. 탭에서 나갑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끝인 것 같은데요. 나가면 설명이 있을까? 끝이라고요? 아, 저번 해봤는데도 이상해. 그랬고 아버지께 받칩니다. 그걸 어찌 해야 하나. 맞다. 허. 설마 60명의 성우가 나온 건 아니겠죠? 덮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각각 장면에서 목소리를 만약에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한번 알았던 사람이 잘 알면 좋긴 할 테니까. 근데 쉽지 않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조수 같은 거 얘기할 때 내가 너랑 20년을 같이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의 조수인지 사실 알 길이 없었잖아요. 선장 조수였던가 아까?
그런 거에는 도움이 됐겠죠. 선장이 누군지 나니까. 만약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면. 야, 근데 너무 많다. 이거 한 성도 이렇게 많아요? 동물 모델, 암소 두 개고, 원숭이. 이게 렌더링이 이래서 잘 모르지만 사실 다 3D 모델로 만든 걸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렇게 옛날? 진짜? 이렇게 끝난다고? 계속하기나 되돌아가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책을 다시 보고 싶은데. 아, 됐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맨 처음에는 사뮤엘 피터스 씨가 화물을 이렇게 짐을 싣다가 깔려서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피해자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원래 선원은 아니지만은 밀항자로 통에 그냥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아까 그렇게 떨어지면서 통 속에서 죽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죽은 줄 모르고 그냥 짐을 실어버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처음에 영국에 출발한 건데 꽤 많이 지나왔어요. 그 시점에서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춥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선원은 질병에 걸려서 죽고 또 다른 선원도 같이 질병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이거는 죽음이랑 사실은 관계없지만 소가 죽은 거죠. 소를 죽인 거죠. 도축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더 내려갑니다. 이제 카나리아 제도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승객이 항해사를 죽였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승객, 대만 승객한테 덮어씌우죠. 그래서 그 대만 승객 한 명, 혹센 라오씨가 요 시점에서 기절해 있었거든요. 아마 요 넌지오 파스콰씨가 그 대만 승객한테 걸려가지고 그 사람 기절을 지키고 그리고 에드워드 리콜스씨를 죽인 거겠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아마 뭔가 훔치든지 뭐 이러다가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덮었었고 그래서 너 사람 죽였으니까 너 죽어 하고 사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남은 세 명은 이게 뭔 일이여 한 거죠. 이 네 명이서 같이 왔는데 이 사람 그렇게 총살 당해버리고 세 명이 남은 게 됐겠죠. 그리고 이 에드워드 니콜스 씨가 아 말이 반대구나. 지금 승객을 에드워드 니콜스 씨가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니콜스 씨니까 총을 쏴서 또 장로원도 죽이네요. 아마 이 시점이 아마 얘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던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그걸 막을 그래서 얘들을 태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그 이상한 괴수들이 나타나서 그 장로원은 찔려 죽고 선원도 찔려 죽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이펜시아 씨가 공격을 해서 2등 항해사 조수도 죽었고 대만 여자분도 괴수한테 죽었고 이펜시아 씨는 같이 옮기던 이 서랍 같은 거가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죽었죠. 근데 아마 이게 뭔가 터져나오면서 주변에 있던 괴수들도 같이 죽인 건지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터져나오면서 괴수들이 나타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반대네요. 괴수들이 이걸로 공격을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드능항의 사씨는 막 이상한 이너라든지 이런 거 싣고 보물이랑 들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돌아왔잖아요. 왔는데 이 초우텐 씨가 이드능항사를 쏴 죽였어요. 왜? 역시 몰라요. 근데 생각하기엔 이드능항사가 저 대만인들의 보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같이 가던 사람 다 죽어버리고 우연히 이상한 저 문갑 같은 거? 지주 같은 걸로 이너 괴물을 붙지르고 이렇게 더 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서 돌아온 건데 이 초우텐 씨는 이 니콜스 씨가 그런 짓을 한 걸 알고 있으니까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겠죠. 아마도 같이 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익사해서 죽었고 그래서 소라를 지켜야 한다 아니면 죽는다 라고 지금 이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데리고 왔던 그 괴수가 죽은 척을 했는지 아니면 지기절을 했는지 몰라도 깨어나면서 가시를 하방으로 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옮기고 있던 사람들도 공격받아서 죽는 거죠. 깔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선장 조수가 저거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우리 애들 다 돌려보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싸운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존 네이플셋을 선장 조수가 죽인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시점에서는 날씨가 안 좋아지면서 번개도 치고 그러면서 누군가 감전돼 죽기도 하고 아까의 그 거미 괴물 같은 게 나타났죠. 그 거미 괴물 같은 게 막 창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또 죽이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괴물을 태워 죽이기도 했고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이 조선공 씨가 또 총 쏘면서 동시에 죽기도 했고요. 그 다음 시점에는 선원들이 도망을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와중에 크라켄이 나타나가지고 막 으스러뜨려 죽이고 이제 난리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폭탄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폭발에 휘말려 죽기도 하고 대포가 흔들리면서 깔려 죽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던 와중에 선장의 부인인 에비게일도 돛대에 깔려서 죽었죠.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죽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협상인데 그래서 선장 조수는 이 보물에 대체 뭐가 있길래 이러나 하고 아마 열어본 것 같고 그 와중에 수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또 뭔가 터져나가면서 이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대만 사람 죽인 것처럼. 그래서 선장이 이제 크라켄이나 이런 거 다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니들 다 죽이겠다 하면서 하나씩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괴수를. 협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니들 다 죽이겠다라고 한 거고 마지막 괴수 같은 경우는 이 선장은 괴수들을 하나씩 죽이면서 크라켄을 돌려보내라 라고 계속 한 거고 이때의 이 사람들은 항해사 조수들은 우리가 이 소라를 돌려줄 테니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라고 하면서 얘를 밖으로 내보낸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숭이를 갑자기 그 의사가 죽였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크라켄은 이제 사라졌고 근데 이제는 이 항해사 조수들과 장루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트를 타고 도망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보트가 몇 개 없고 이러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 이러면서 서로 죽인 거겠죠.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장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포병수 조수랑 이런 사람들도 우리끼리라도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존 데이비스 씨가 발견하고는 선장한테 고자질을 하려고 하는 거를 막다가 이렇게 존 데이비 씨가 포병수 조수를 죽인 것 같고 그러니까는 또 이 선원이 와서는 이 존 데이비 씨를 또 죽였고 이런 식으로 나름 선상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와중에 일부 승객들과 헨리 에반스 씨 이 일에 처음 의뢰한 의사는 무사히 아프리카로 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장을 결국 죽이죠. 죽이려고 하죠. 마지막 반란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근데 선장이 또 너무 잘 싸워가지고 반란하려는 선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선장은 이제 혼자 남아서 아내도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총으로 자살하면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정말 잘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압축해서 다시 한번 쭉 볼까요? 맨 처음에 느슨한 화물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화물이 잘 고정이 안 돼서 이제 선의 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밀양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이 안 돼서 짐이 떨어지면서 그냥 안에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 폭한에서는 폐렴이 돌면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죠. 손은 아무 상관 없고. 그다음 살인인데 이거는 이제 2등 항해사가 승객의 보물을 훔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승객 한 명을 죽였고 그리고 다른 승객에게 그 죄를 덮어씌워서 이 승객도 사형에 처하게 하지요. 그리고 같이 온 대만인들 을 납치해서 그 사람들의 보물을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장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죽이게 되기 거고요. 근데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가는 과정에 괴수들이 나타나서 선원들을 다 죽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대만인 여자도 죽고, 그리고 이 대만인 남자, 이 뺀시아, 이 사람은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갖고 온 보물 상자를 열어서 이 주변 괴물들을 공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열면은 연 사람도 아마도 죽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이등항의 사치는 더 도망가지는 못하고 혼자 살아서 인어 괴물들하고 원래 들고 도망가려 했던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걸 보고 마지막 한명 남아있던 대만인이 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게 버리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선장이 보물들이랑 죽은 괴수들을 배로 옮겨라 라고 시켰는데 괴수들이 죽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다 죽여버리고 그 옮기고 있던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이 선장 조수는 이 괴수들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좀 싸우게 되는 일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수를 지하에 가둬놓았는 것 같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거미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창으로 찔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거미 괴물들을 태워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죽여서 겨우 또 어떻게 잠잠해지나 했더니 그래서 이번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과 또 다툼이 생긴 것 같고 이제는 크라켄이 나타나서 또 사람들을 막 죽여대기 시작합니다. 온갖 괴물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폭탄도 터뜨리고 대포도 쏘고 그러다가 또 대포에 깔려 죽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요. 선장의 아내인 아비게일도 그 와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배에 째로 익사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선장은 가둬놓았던 괴수들을 지금 이 크라켄이나 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니들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다 죽여버리죠. 근데 이 항해사인가 항해사 조수인가 이 사람들이 괴물한테 소라를 쥐어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이제 다 돌려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살아남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괴물 습격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는데 문제는 이미 민심이 많이 나빠졌죠. 이 선장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선장 쪽 사람들과 이 선장을 어서 죽이고 빨리 살아가자라고 한 사람들이 서로 공격해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보트를 타고 도망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걸 막는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되고요. 막는다기보다는 나도 살려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와중에 에밀리 잭슨, 제인 버드시, 데이비 제임스, 그리고 헨리 에반스 의사는 살아남아서 아프리카 어딘가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장에서는 이제 몇명 남아있지도 않아요. 선장을 붙잡고 남아있는 아마 보물 같은 거를 다 취하려고 했는데 선장이 이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혼자 남은 선장은 자살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나름 재미있게 한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말 논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풀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네요. 근데, 사실,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는 꾸려봤지만은, 그게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소라 얘기는 또 뭐며, 인어랑, 거미랑 크라켄들은 또 무슨 관계이며,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걔들을 돌려보냈는지, 이겨서 돌려보낸 건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신선한 게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그래픽 자체도 너무 독특한 게 사실 좀 마음에 들고, 하지만 정말 요 그래픽으로 하지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간, 칼라까진 아니라 하더라도 디테일이 좀더 보일 수 있는 이런 그래픽이었으면 조금 더 추론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목표는 이거를 전부는 정말
욕심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이렇게 찍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도한 건데 한 번 한 거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면 센 건데 네 거의 뭐 사실 반도 못했죠 엄밀히 말해서 나머지는 다 찍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찍을 때 그래도 얘랑 얘랑 비슷하니까 얘는 중국인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찍은 거라서 조금 경고의 수가 줄여졌다 정도인 것 같지 거의 다 찍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어려워네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썽 있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를 나 혼자서 들어 깨어지듯이 차가워도 이번에는 결코 놓지 않을게 아득히 멀어진 그날의 두 손은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 조용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